이명일 씨가 가난 말기 6개월 선거를 받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겠느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맞다, 좋스, 나는 날 수 있어. 그래서 그동안 술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서울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잔 크게 하고, 그래서 뉴스타트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쏙 놔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우리 이명일 씨의 노래를 난 얘기를 딱 듣고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오, 진짜로 낳는구나, 뉴스타트. 그러면 나도 낳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아,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재수도 좋네. 재수가 아니야. 나도 저 사람처럼 재수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렇게 운에다가 막히면서 이런 사람은 뭐를 가지지 않아요. 아, 보니까 뉴스타트 하면 되는구나. 좋았어. 그럼 나도 날 수 있어. 이렇게 딱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꼭 같은 사실을 두고도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저 임 선생이 낳은 걸 딱 보고, 그렇지, 나도 낳을 수 있어, 그렇게 딱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참 좋겠네. 나는 과연 낳을 수 있을까? 자,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똑같이 뉴스타트 생활을 해도, 이 내면의 환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변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피아니스트,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그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지휘를 가르치는데, 이 고전 음악을 한 사람은요, 이 유엔가 딴 따라 반주하라 그럼 첫째 안 하고 둘째 못 해요. 참 미안하죠.
그런데 이분은 딴따라라도 기꺼이 좋아하지.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할 수 있어. 그 이 대부분의 이 고전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은 못해요, 못해. 네. 이제 이게 못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가 사라졌어, 그렇죠? 기가 사라졌어. 어떤 형식을 따라가기보다는 뭐예요? 와, 행복하게, 그렇죠? 신나게. 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됐구나. 지휘자는 융통성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명일 씨가 났다면 나도 날 수 있어. 아, 예. 예. 그래서 나도 딴따라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 포용력. 포용. 네. 그래서 여기서 이명희 씨 노래 같은 걸 자꾸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유행가만 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편치 않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노래를 하는 뭐가 중요해요? 그 의미, 목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흥을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주기도문을 계속하는데 아주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나도 날 수 있구나. 이야, 참 잘했다. 신나게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아,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반응이. 예. 그래서, 자,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나님한테 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식이라면 무슨 양식? 네, 영적인 그 말씀, 그 영적인 에너지. 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예, 네, 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또는 오늘 내가 예배를 볼 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오늘 하루 중에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즉,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을 공부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 그 영적인 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요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좀 깨름칙하지 않아요? 깨름칙한 거 없어요? 있어요. 뭐가 깨름칙해? 네? 오, 고차원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자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인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는 없어. 진심으로라는 말은 영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말은 무엇으로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면 그래서 내가 놀랍게도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된 이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나에게 놀라는 거예요. 야, 용서가 됐네. 이 성령이 없이 용서하는 수는 많죠. 그때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뭐, 용서하지 뭐. 근데 그 자식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그거는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진짜 용서, 이제 그런 용서, 그런 용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겠다. 혹은 고소를 뭐요? 안 하겠다. 그런 법적, 세상적 용서입니다. 법적, 세상적, 도덕적 용서. 그러나 내 분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 왜? 내가 이만한 것까지를 가지고 고소를 했다. 그러면 내 주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용서하지 뭐. 그러면 이제 주위 친구들이 뭐요? 야, 그, 너 멋지다. 그랬는데, 그 새끼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도 이는 갈려. 그렇죠. 그거는 성경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사회적으로 하는 이 용서는, 뭐 100% 거의 100% 그런 용서다. 그건 영적 용서가 아니고 육적 체면상 나의 뭐야?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만한 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 자식보다 훨씬 나은 놈인데 좋아
고소하지 않기로 하지. 에이. 그는 그런 것을 육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도덕적 용서, 사회적 용서, 법적 용서.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해주는 놀라운, 내가 봐도 놀라운 그런 용서는 영적 용서예요. 아, 영적 용서를 해보면,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해 주신 거다? 성령이 하게 해 주신 거고, 그 성령이 하게 해 주신 용서를 한번 해보고 나면 놀라워요. 그 내 원수 그 자식 생각을 해도 더 이상 이가 갈리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이거 기적이야. 우리 인간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의 존재를 믿는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아시겠죠? 한 번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자식을 용서를 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지? 이 기적이야, 아시겠죠?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차, 이거 잘못 오해하면, 뭐, 하나님이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야. 너, 네 원수 용서해 줬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 거고. 네 원수를 아직도 용서 안 했다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줄 거야. 그 조건적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 이 아가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했다고 해도 용서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왜? 우리 조건적인 죄인 인간들은 영적인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왜? 영적으로 용서를 하려면 성령이 와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용서예요. 영적인 용서를 해 준 것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용서를 내가 처음 했으면,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내가 맛보아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는 참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그 친구에게 제일 가까웠던 고등학교 때 술 친구, 에게 1973년도인가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40몇 년 전에 돈 5억을 어떻게 배신당했어. 이 친구가 그냥 사기쳤어. 크, 배신감과 그 귀중한 돈도 잃었고, 돈 잃고 친구 잃고. 예. 그때 그
밤잠을 못 자서 입이 뭐예요? 입안이 바짝바짝 타고 심장은 뛰고 혈압은 오르고 예,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 멜라토닌이 생산이 돼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입이 마르니까 물은 자꾸 마셔야 되고 물 마시면 오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예요? 예, 물 마시고 소변 보고 또 물 마시고 소변 보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그 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예? 사람 죽이는 거예요. 뭐가?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이 그 내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게 해가지고 사실은 악령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상구를. 왜? 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일 하겠다고. 껐덕거리니까 사단이 어떻게 악령이 꽉 저를 치는 거예요. 이래도 뭔가요? 이래도.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막 너무 분한 마음은 가라앉지가 않아. 그 자식이 너무 너무 믿고 증오스럽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근데 이 잠은 자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잠 좀 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한잠을 못 자더라도 이왕 못 잘 거 밤새도록 어떻게? 네. 내가 찬송가를 부르자. 밤 꼬박 새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좋아했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천국 가는 밝은 길을 생각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 한 번 부르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잠은 아직도 안 와. 다섯 번 불렀다. 여섯 번 아직도 잠 안 와. 일곱 번 여덟 번째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눈이 탁 떠졌어. 아침이야. 와. 그때 제 그 기쁨이란 거는 야 이건 기적이야. 응? 노래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밤 꼬박 새는 거야. 응? 기도하고 노래하고 탁. 와, 다음날 아침에 눈 탁 뜨니까 꼬박 그냥 아무 꿈도 안 꾸고 쫙 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밤에 이제 또 불 끄고 들어놓으니까 또 어젯밤하고 똑같아. 또 기도하고 또 그래도 안 돼. 에이, 또 노래하자. 응. 그래서 이번에는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밑.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미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그랬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품고 싶어. 누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치를 안 해.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하는 이유는 왜 탈락해요? 나쁜 놈이라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틀렸어. 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탁, 응? 조사해보고, 그래서 구원을 하시지. 웃기지 마. 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뭐, 니나 내나 다 구원받게? 웃기지 마라. 이런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서 못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와, 그렇구나 하고, 받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의 이 자연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생기를 확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좋겠다. 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산책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가실 때, 예, 예.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어떻게 주신다. 이제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나도 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확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악령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내가 나도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어야지.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이거예요. 네. 웃기고 있네 그래요. 거기에 기가 죽으면 안 나요. 응. 그렇죠? 점점 빼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악령과의 싸움이거든. 쑥스럽지도 않아. 밀어붙여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섯 밤을 그렇게 했어요. 가습밤을 연장으로 잘 잤어. 그래서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문득 착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렇게 내가 5밤을 기적적으로 잠을 잤어. 내가 뭐하냐? 하나님이 나를 멜라토닌 유전자 꺼진 거를 켜가지고 잠자게 안 해주셨더라면 오늘쯤 어떻게 돼 있겠어요? 오늘쯤 뭐, 예, 다섯 밤을 못 잤다면, 예, 형편없는 거지 뭐. 파김치가 된 거지. 그리고 오늘부터 수면제를 먹을까 또 이랬었거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도록, 영적,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시도록.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다. 어떻게 다섯 밤을 연장으로 사냐. 이거는 돈 주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하룻밤에 1억씩
줘도 하나님은 돈 줘서는 안 팔아요. 무엇을 보여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켜주실 수 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은 뭐로 들끓고 있어도 증오와 분노의 불길이 이 마음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이 죄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를 내가 믿고 노래를 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네. 요즘 어떻게 그걸 갑자기 미남이 됐어? 네. 우리 김순영 씨도 났으니까 나도 나는 거 확실하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더라. 그래서 하룻밤에 1억으로 치면 5억 받았어 안 받았어? 이야, 하나님이 5억을 이미 대신 갚아주셨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 때 과거에 이 경험을 제가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감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나도 용서를 뭐요? 해보자. 저렇게. 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얼마 후에 그때는 이 한국에 아주 부유층에서 이상구 박사 만나러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서 큰 그 공장을 하고 큰 사업체를 하던 회장님이 이제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간호하고 막 하시느라고 한 2년을 병원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2년 후에 결국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이제 이러고 좀 정신을 좀 차려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고 봤더니 이놈의 공장이 부사장한테 넘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막 법적으로 막 하도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소송을 해도 뭐예요? 찾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해놨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들어놓았어.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 화병. 그래서 이분이 막 혈압도 오르고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막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린다. 막 그 부사장이 막 밉고 막 뭐 막 칼 있으면 찔러 죽여 싶고 막. 그런데 뭐를 그러니까 밤낮 없이 밉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야. 유전자 다 꺼지니까. 예.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렇게 사기를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악령들은 그렇게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막 뭐 화병이니까 병원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상구 박사한테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 한국에서 그 여기 저 이 기업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이제 주최하는 그런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 모아가지고 그 회원들 그래서 기업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런 강연도 듣게 하고 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부유층의 그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뉴스타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제 얘기를 해드렸어. 하룻밤에 1억.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 친구 이름이 미스터 군데, 미스터 구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탁 자고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눈을 뜨고 미스터 구 생각을 탁 해봤는데 전혀 이가 더 이상 갈리지가 않아요. 이야, 오히려 뭐예요? 미스터 구가 그렇게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사모님이 탁 듣더니, 두 손 모으고 탁 강의실에서 그러더니, 박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 이분은 한 열흘 갔어요. 점점 표정이 좋아지실 텐데 열흘 딱 되니까 박사님 됐습니다. 용서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그런 용서를 어떻게 해본 사람이 그런 용서를 해본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요, 그렇게 용서를 딱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배신당하는 거 이런 거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왜? 또 기도하면 뭐예요? 또 용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너에게 너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이 너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해보면요, 아무런 뒤끝이 없어. 내가 그 돈 못 받아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싹 없어.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 있을 때인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이상구 박사를 참 존경했죠. 그래서 이제 저 이상구 박사 팬들, 응? 다 대학생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힘, 위대한 힘을 가르치려고 다 이제 강의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그 이제 다 대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한 여대생이 참 마음에 들어. 딱 볼 때, 이야, 쟤는 앞으로, 참 좋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다 그런데, 아, 제가 기대했던 그 여학생이 강의 끝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왔어. 박사님, 그 박사님 돈 떼먹은 그분의 신원을 좀 확실히 알고 싶어. 그 왜 그랬더니, 저는 법대생이래. 자기가 검사가 될 텐데 반드시 박사님 돈 받아주겠다. 안 주면 자기가 뭐예요?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박사님이 용서를 했다는 거고 말도 안 돼. 이게 바로 그 사단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이거는 뭐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아직도 뭐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뭐예요? 용서받은 기쁨과 감동. 이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면 이렇게 기쁘구나. 뒤끝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고를 좀 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자,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1만 탈란트 빚,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1만 탈란트. 라는 액수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거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빚, 그것의 1만, 그렇죠. 다니엘서도 보면 1만만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걸 해필이면 2만이라고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제가 꼭 갚죠. 그랬어.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하여 주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회개용으로 다 뭐 했다?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회개용어로도 사용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우리 그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말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빚을 1만 탈란트를 빚을 줬다라는 것은 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하고 영적으로는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1만 탈란트 조건 없이 어떻게? 당감! 모든 죄를 사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졌던 뭐요? 1만 탈란트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대신 준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 그래. 대신 갚아줬다. 대속.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까 회개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렇죠? 우리 임금님이 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탕감을 받고. 이제 나가다가 좀 더 가다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같으면 3개월분 임금입니다. 만 탈란트에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이거는 또 뭐 조금만 일 열심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목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빚을 빨리 갚아!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되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까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 소식을 1만 탈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로 잡아 가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만 탈란트를 완전히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아도 감동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인생 임영일 선생님이 야 6개월 선고 받고 여기는 몇 개월 선고 받았죠?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예, 비슷해. 4개월인가 뭐. 예. 그러면
야, 뉴 스타트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날수 뭐요? 나도 낫자 해보자.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낫다고 할 때 그런 감동을 받고 힘을 받고 나도 가자. 그게 아니면 뭐예요? 좋겠다. 이게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만 탈란트나 되는 그 거대한 빚을 갚아주셨다. 이야, 그렇구나. 네. 네. 나는 구원을 뭐예요? 받았구나. 이 사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좀 해야 돼. 그림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 얘기 조금 그것도 간간히 공부 좀 하셔. 하나님 공부. 처음에는 좀 하더니 요즘은 저한테 자신이 붙었는지. 들으면서요? 오, 들으면서 하고 우리 김화백의 그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콧노래를 계속 불러. 그러니까 뭐예요? 악령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박수. 네. 중우, 저 우리 임 선생 말도 좀 듣고, 다 훌륭한 뉴스타트 전사들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저게 바로 나다.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제가 그냥 좋겠다. 이걸로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1만 탈란트의 빚을 갚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아서 감동한 사람과 감동 이 이동과는 1만 탈란트 빚을 탕감을 바꿔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으면, 300데나리온. 좋아. 탕감하지. 우리 임금님도 나를 뭐, 얼마를 했는데? 1만 탈란트를. 그 정도는 내가 베풀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요즘, 통 큰 양보,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1만 탈란트를 뭐예요? 우리가 탕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는 아직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안 해준 사람이 뭐요? 많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아주 극도로 오해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 예. 그, 마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떻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악이라는 얘기, 악령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시험은 누가 해요?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 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자, 이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누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누구요? 마귀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야고보서에 가보면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요? 말라. 시험은 누가 준다? 시험하는 자가 준다. 시험하는 자는 악령이다, 악이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시험 지금 들게 하려고 나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뭐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여 악의 악령이 사단이 나를 시험에 들도록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자신의 욕심과 유혹은 누가 주는 욕심과 유혹이에요? 악이, 사단이,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유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지를 말어. 하지 말란 말은 저는 충청도 말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들 말어. 하들 말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시험 다 해도 좋은데요. 저는 시험 안 해주세요. 이게 웃기는 기도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그 생각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이 생각에 꽉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누가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구약 성경에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네? 이거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나, 그렇죠? 자, 사무엘 하 20, 역대상부터 갑시다. 대상 21장. 이게 다 이잡듯이 봐야 돼. 응? 누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군대 수를 어떻게? 계수하겠다. 누가 다윗을 유혹을 했다? 사단이. 그래서 군대 수를 계수했다. 요거하고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놀랍게도 예?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그렇죠 군대 수를 이게 조사하라 합니다. 똑같은 왜 성경은 그럼 이게 진짜로는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군대 수를 인구 수를 계수하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칠 때 군대 수를 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전쟁은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시는 대장 되시는 여호와에서 그래서 군대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 만군의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점점 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고 우리 군대가 충분할까? 병력이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점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고 있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거는 누가 다윗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수를 계속하겠다.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맞아. 그게 사실 맞아.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왜 이래요?
이런 거는요, 제가 여기 한 군데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잊잡듯이 잡아서 제가 많이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사단이 한 거를 자꾸 하나님은 누가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왜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탕자가 재산 타가지고 어떻게 도망간 거는 누가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재산 타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도망간 새끼가 돌아왔다 그래요? 아니, 뭐라 그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제 곁에서 뭐요? 그 도망간 새끼가 다시 밥 얻어먹을 낳고 찾아왔다. 즉, 그 탕자 그 자식을 아버지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책임. 그렇듯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고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 자기 하나님이 지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죄는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자기 아들을 대신 어떻게 피 흘리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어법이라 그런다? 이런 거를 감성적 표현이라 그런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틀렸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것을 하나님 자신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것은 감성적 표현 또는 무슨법 반어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더 절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를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 권세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나를 악에서 구하는 그런 힘, 파워라는 영어로, 이 능력, 파워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저를 악에서 구원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다. 주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실상 간단해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결국 악령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힘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악령의 유혹에 빠져서 또 시험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거야. 아시겠죠? 모든 게 그거요. 저분들이 나왔으니까 나도 날 수 있어 하다가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좋겠다. 나는 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힘이 없는 뉴스타트는 유전자가 안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실 때 노력방이나 저 피골이나 이렇게 설악산이나 산책하실 때 이렇게 아이고 오늘 또 운동해야 되나 운동하면서 나는 날란지 모르겠다 아이고 따분해라 고기도 못 먹고 이거 뉴스타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힘을 내게 해주시려고 계속 따라댕기는데 나는 계속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그 주식의 성령이 따라댕기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 김영진 씨한테 배울 건 이 콧노래야 콧노래. 그래가지고 복음 성곡 가사도 꽤 외는 것 같아. 곧 노래 들어보니까 뭐 군지릉 군지릉 해서면서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 맨날 저 진선미 아름다움을 그리죠. 그리고 예수님도 돌에다가 그리고 그러니 악령들이 이 사람 마음을 파고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야 우리 중우가 고개를 커트커트커트커트 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중우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강의를 들은 대로 열심히 혼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화이팅 할 때 다 화이팅 하는데 중호 혼자 하는 거야. 네. 야, 화이팅! 소리 내서 해. 화이팅! 그래서 또 한 이틀 후에 조금 더 크게 해. 화이팅!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오늘 아침에는 화이팅! 화이팅! 탁 이러도록 두 방이 연발로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지금. 악령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고 있어. 반드시 이깁니다. 아시겠죠? 나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고 지금 악령이 많이 항복을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간단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 특별한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슨 도움? 악령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힘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통증이 있고 지금 현재는 뭔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알파파를 유지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내 성공하는, 끝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의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